패션쇼 두 번째 런에 이어지는데요. 네. 이번에도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실지 보는 라디오로 확인하시면서 자 모델분들 입장하십니다. 자 오늘은 진짜 보는 라디오 보셔야 하는데 자 큐. 큐. 네. 와 박기훈 모델. 네. 자 권은진 양. 와 이건 뭔가요? 갑자기 유럽, 뭐 영국에 있는 뭐. 예, 아이비디그에 오신 네, 분입니다. 이번에는요, 예. 유럽 자체가 되게 해변과 오, 여행을 떠나는 룩을 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치 브런치를 먹을 때나 예. 그리고 해변에 있을 때 느낌인데 막 귀족 같아요. 지금 그쵸. 우리 남자 모델 박기훈 씨가 입으신 거는요. 네. 지금 속에 하얀 티셔츠를 입으셨고요. 기본 여러분들 화이트 다 예. 가지고 계시죠? 입으셨고 여기는 네이비 반바지에다가 화이트 선글라스에다가 예, 그런데 다 그 트리밍이 이렇게 돼갖고 그렇죠. 진짜 무슨 이렇게 귀족들 교복 네,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 가벼운 또 짐 운동할 때도 좋고 예. 가볍게 외출할 때 좋은 느낌의 비치 룩입니다. 모자를 살짝 이렇게 쓰셔가지고 네. 경쾌함을 더했습니다. 네, 캐릭터의 네. 또 고래 모양의 그러네. 오 너무 예쁜데요 저거는. 네. 네. 자 그리고 옆에 또 권은진 양은요. 권은진 양은요 프린트의 그 탑과 그리고 예. 반바지 차림과 수영복이에요. 우리가 여성 같은 경우는 선탠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예. 처음에 입었을 땐 다 가볍게 입으셔도 좋고요. 예. 오늘 은진 양이 주는 선글라스를 오늘 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울던 복고적인 선글라스를 오늘 코디해서 포인트 좋고. 여러분 권은진 양의 그 모습을 꼭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저걸 이제 앞에를 다 여미면 진짜 네. 결혼식 하객 패션으로도 될 수 있는 네. 건데 네. 속에 그 브라를 입고 네. 풀었더니 너무 그쵸. 시원하고요. 아까 우리 남자 모델이 들었던 그 커다란 타월백을 이번에는 예쁜 하늘색으로. 네, 구름 색깔의 예. 그 하늘색을 드리는데 이것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은진 씨의 모습을 보시면 선글라스와 하늘색을 드리는데 이렇게 코디한다면 여러분들 원포인트 코디네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커플로 시원해, 한다면 시원해. 예. 신혼여행이나 그리고 연인끼리 예. 같이 여름에 여행을 가신다면 패셔니스타 예. 여름 패셔니스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박기훈 씨 한번 자, 쭉 걸어보실까요? 아 너무 예쁘네요. 하얀색 티셔츠에 네이비 반바지와 네이비 윗도리인데 하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다 돼서 네. 시원하고요. 자 권은지 한 번만 더 볼까요? 너무 탐나는 패션입니다. 제대로 갖춰 입었으면서도 너무 시원하고요. 또 옆에 그 커다란 타월백이 그렇죠. 정말 여름이다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시원한 느낌의 비치 룩을 연출해봤는데 우리가 예. 여름 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아이템이 있는 게 기본적인 베이지가 있죠. 그래서 남자 같은 티셔츠 그리고 여성 같은 반바지만 코디한다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예. 해변에 선글라스 같은 게 꼭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가방을 여러 개 들지만 비치웨어는 되게 편해져요. 가볍고 그래서 저렇게 테리 원단 수건 원단 하게 되면 땀이 날 때도 딱 그러네요. 그렇죠. 뭐 진짜 소나기가 네. 와도 뭐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거고 그걸 딱 드리고 저걸 여러분이 가져가실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